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드디어 제가 왔는데. 그러게. 사람의 인연이 참 네. 묘하지. 지금 선생님이 30년 정도 되셨잖아요. 거의. 네. 28년이니까. 근데 이제 30년 된 선생님들 거의 만나 뵙기 힘들어서 저도. 아. 근데 이제 만나 뵙는데 이제 궁금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네. 다른 선생님들보다 이제 어찌됐든 오래되셨으니까. 그렇지. 예. 네. 일단은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신을 왜 받게 됐는지. 아. 네. 그때 당시 30년 전이죠. 30년 전에는 나는 그 점이란 점집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네. 없고, 교회도 나가고, 절에도 나가고, 우리 엄마가, 나 어렸을 때, 여기 인천의 수봉공원 쪽에, 수봉공원 밑으로 청량산 쪽인가? 아니 청량산이 아니구나. 수봉공원 밑 쪽으로 절을 하나 지어줬어. 이렇게 손가락 네. 없는 스님한테. 네. 그리고 우리는 뭐 신의 신자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나는 동생이 네. 내가 한 30년 전에 큰 이제 돈 장사를 했어요. 아, 돈을 사채하셨어요? 사채했다고 사채지. 사채. 달러 이자도 넣고 일수도 넣고. 인천 사채하면 선생님. 아, 그리고 이제 그 낙찰계도 하고 예. 오야를 예. 막 이런 걸 했었는데 이제 걔하고 나하고 동거래가 있었어요. 네. 걔가 이자를 나한테 주면은 그 돈을 내가 남한테 주고 걔한테 이자를 예를 들어서 5불을 줘. 네. 그런 관계. 이런 관계였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언니 점 좀 보러 가재요. 그래서 아 내가 왜 점을 봐. 야 돈을 씹어먹지 점을 왜 보냐. 난 안 가. 난 그런데 몰라. 그랬거든.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와갖고 뭐 먹으러 가재. 그래서 쫓아 내려갔다가 갑자기 택시를 태워서 간 곳이 간속동에 있는 어느 점집이야. 근데 그 보살님이 날 보자마자 막 돈을 세는 흉흉을 하고 금전 갖고 움직이네 하면서 그러길래 야 이거 신기하네. 어떻게 그거 아세요? 이제 그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앞으로 이런 수가 있어서 돈 손재도 보고 하는데 요렇게 풀고 나면 더 재수가 있어서 돈을 많이 번대. 네.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많이 번대니까. 그래서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무슨 구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 나 지금 돈 한 푼도 없는데 돈이 다 나가 있고 그래서 돈 들어와야 돼요. 날 걸면 돈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동생이 언니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언니가 잘 돼야 나도 잘 되지.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럼 해봐야지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갖고 나를 걸었는데 아 돈이 안 들어와갖고 구슬 못하겠다. 네. 다음 달이면 이제 7억 정도 들어오니까 그때 가서 하겠다. 안 된다고 해갖고 두 동생이 굿돈을 대줘서 구슬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제 아파트에서 굿하는 날 나왔는데 비가 추수추수 오는 거야. 네. 그래서 그 비를 맞으면서 내가 하는 말이 야 이 굿해갖고 나 신받으면 너 죽어. 나도 모르게 그 소리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네. 그래갖고 이제 굿당을 올라갔지. 근데 보니까 이제 장구 치는 사람이 있고 징 치는 사람이 있고 무당이 둘이 있었어요. 그 간속동에 나 전봐주 보살님하고 또 한 분은 그 사람의 선생이지. 네. 네. 근데 이제 선생이 할 차례야. 근데 옷을 입다가 뭘 어쩌고저쩌고 하다가는 옷을 벗으시더라고. 아니 저 옷을 못하겠다고 옷을 벗길래 아니 저 대빵 같은데 그 대빵에 왜 옷을 벗지? 기분 되게 나쁘네. 이제 내가 이제 그러고서 쫑쫑쫑 앉았는데 그 간속동에 그 보살님이 잘못했다고 막 빌길래 아니 왜 빌어? 뭐 때문에 빌지? 이제 이러고 있다가 다시 그분이 어쩌고 저쩌고 신명한테 빌더니 구슬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굿하다가 내가 부채방을 흔들고 손뼉치고 나온대. 근데 그 말이 내가 뭔지 모르지. 근데 그 간속동 보살님이 아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재수 있게 해달라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이제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아 그러면 재워주고 눌러주고 하신다고 그러길래 그런 것부터 했죠. 그래갖고 무관을 쓰러서 무관을 섰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하더니 붕붕붕붕 날르는 거야 그냥. 그냥 선생님이요? 응. 그래서
그 참 이상하네. 그러고선 너무 힘들어하고 다리도 막 쑤시고 막 붕붕 뛰길래 가슴도 탁탁하고 그래서 그냥 확 내려놓고 주저앉아버렸어. 그리고 옷을 올려서 벗었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다리가 너무 아프구나 싫다고. 그래갖고 굿을 탁 이것저것 다 하다가 만 또 한 번은 치래. 예. 그 선생님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래야 다리가 풀린대.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무관을 또 섰네. 그때는 또 더 심한 거야. 들고 날고 뛰는 게 막 하늘을 치솟듯이 그냥 들고 날고 뛰더라고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무슨 깃발 같은 거 지금 얘기하면 선한 깃발이지 그때는 호명도 몰랐으니까 그걸 갖고 탁 뛰는데 징치던 분이 막 킥킥킥대고 웃는데 그게 너무 괘씸한 거야. 그래갖고 가갖고 그 앞에다 갖고 그 선한 뛰어갖고 막 괘씸해서 막 흔들면서 너 왜 나보고 웃냐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게 막 읽혀져. 예. 읽혀지면서 괘씸하다고 너 두고 보자고 그만둘 일 있다고 막 이래가면서 막 그랬어. 그랬는데 그러고 났더니 거기 저기 그 간속도 보살님이 막 나한테 빌어. 할머니 가슴이 답답하시면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알지. 그렇게 이렇게 속만 여기만 치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는 흑자를 보더라고. 내가 나도 모르게. 그들이 말을 안 해. 여기만 답답해서 팍 들고 나고 치다가 이제 옷을 벗었는데 너무 속상한 거야. 이게 답답하고 미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그래갖고서는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그 다 끝났는데 치마 조거리야. 그러니까 빨간 치마에 노란 조거리. 이를 이제 사다가 이제 가게에다가 놓으시면서 이제 그 나 장롱에다 올려놓고 비를 해. 그리고 물을 떠놓으래. 네. 그래서 그걸 왜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더 그 나한테 동 쓰러 오는 사람이 재수가 열려서 그 사람이 잘 되고 나도 잘 된대.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 모시고서는 가서 올려놓고는 맨날 며칠 동안 맨날 물을 갈아줘야 돼 옥수를. 근데 그런 걸 해봤어 이제. 그러니까 맨날 말랐다가 들어왔다가 말랐다가 누웠다가 막 이런 상황인데 돈을 나한테 이제 가지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야 저기 우리 할머니가 저 장롱 위에 앉아있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거기다 절을 해. 거기 박스 안에다 돈 3만원 올려놓고 집어넣고 절해. 그래 그거 나서 내 돈을 가져가면 네가 재수가 있대. 나도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내 돈이 필요하니까 절을 할 수밖에. 절을 한 거야. 이거 딱 무당이 하는 짓이지 뭐야 이게. 네. 그걸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안 재워. 잠을요? 응. 꼬박꼬박 밤을 새고 밥을 먹으면 모래알이야. 그럼 툭툭툭 내뱉고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잠깐 잠들어서 앉아서 잠을 자. 잠깐. 그러면 꿈을 다 막 꿈을 꿔. 탁 눈 뜨면 바로 그 꿈에 나왔던 형상이나 영상이 바로 현실로 이어지는 거야. 아이들이 학교 들어와서 띵동하고 들어와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내가 꿈으로 본 걸 탁 얘기를 해.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 너무나도. 그리고 무서운 거야. 막 귀신들이 여기저기 막 있어. 동자도 있고 막 동자 옷도 있고 뭐 막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기를 보름이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러고 나서 이제 신을 받았잖아요. 그렇지. 벼락같이 들어온 거지. 벼락으로. 네. 근데 받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 내가 정말 막 그 우여곡절이 되게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네, 네. 그래서 내가 아 이게 뭐지 그러다가 나는 그 간석동 보살님네한테 가서 그 선생이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네. 했어. 네. 그랬더니 누군가가 지금 빨리 택시 타고 가래 있다고. 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집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간석동을 갔더니 그 선생님이 그날 그때 인대가 팔 인대가 잘못돼서 붕대기를 감고 거길 놀러 와서 앉아 있는 거야 마루에. 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나 선생님 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어? 나를요? 이러더라고. 네.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그러면서 내가 뭐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게 뭐냐 신이 오게 되면 어? 몸이 몇 년간 아프든가 아니면 돈으로 뒤집어져 갖고 몇 년 동안
빚쟁이들한테 시달렸거나 생활이 어렵거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난 아무것도 없다가 지금 뭔가 이상하다가 막 귀신이 보이고 막 그런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실 줄 알았는데 깔깔대고 두 보살님이 웃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했더니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찼기 때문에 내림굿을 안 하면 말려 죽인다는 거야. 네. 근데 죽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내림굿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내림굿 하기로 나를 잡았어. 네. 근데 또 돈이 안 들어와. 돈이 동서사방이 다 맥히는 거야. 네. 그래갖고 내가 이제 개빵이고 뭐 내가 돈 줄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해서 나 이렇게 이렇게 망해갖고 개도 못하고 한다니까 빚쟁이들이 난리가 난 거지. 고소하고 난리가 난 거지. 네. 그래갖고서는 그러다가 집에서 움직이고 있다 나도 모르게 밤만 되면 미친년이 돼. 머리를 싹 풀고 옛날에는 월남 치마가 있었어. 네. 뿔스레빠에 월남 치마 입고 머리를 갈래갈래 풀고 화장은 완전히 술집 여자. 술집 여자 화장을 하고 쓰레빨짝을 씻고 우리 집에서 동인천까지 걸어가는 거야. 송도에서. 그리고 탁 주고 가. 그러다가 어느 집에 쓱 들어가.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손이 확 흔들흔들해. 막 이거 돌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막 점사를 줘. 그거 다 주고 가다 확 일어나서 점사를 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놀래. 나 있잖아요. 신받아야 된다는데 10원 하나 없어요. 여기다 돈 좀 주세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글리벌 했어.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어요? 어, 굿돈을. 내림굿돈을. 그래갖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얘기해주고 모르는데 막 또 뺨도 맞을 뻔해서 미친년이라고. 난 내쫓기도 했어. 이 미친년아 가라 그러고. 막 이랬는데도 그러고 다니면서 그 돈을 굿돈을 모아갖고 주고 내림굿을 한 거야. 네. 응. 근데 내림굿 할 때 한 20명이 왔어. 이게 속이나 안 속이나. 네. 근데 20명인데 그 손님들을 전부 점사를 주고 어느 그 손님은 그 보살래 군 날짜를 걸은 거야. 조상 풀어내려고. 그것까지 내가 맞춘 거야. 내림굿 하면서. 왜 그걸 거냐. 조상이 뭐래냐. 이래 이래 하니까 이런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건 아니다. 가서 포기해라. 뭐 별소리 다 해가면서. 그러고서 내림굿을 받고 신을 받고서는 이 길을 왔는데 네. 처음에는 내가 가짠 거야. 네. 왜냐면 신이 자네처럼 이렇게 얼굴이 보여갖고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는 줄 알았어. 사람의 말소리처럼 들리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해. 신의 길에는 일자무식이지. 근데 안 보여 얼굴이. 왜 안 보이지? 난 그럼 나 가짠가? 그리고 목소리가 안 들려. 나 가짜 무당이야. 근데 손님들이 오면 귀신같이 마친대. 귀신이 뭐야? 쪽지끼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 너무 그게 싫어서 식충이 같은 거야. 신을 모셨는데 내가 받을 돈이 13억이 넘는데 그 돈을 포기하래. 신에서. 그럼 무당새끼 만들어준대. 그래서 포기한다고 하고 신의 길을 가기로 약속을 한 거지. 신하고에. 근데 신명에서 그렇게 약속을 지켜준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내 건 포기하고 나는 남의 거 줄게 있잖아. 그러니까 남들이 와갖고 막 보글보글 되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신장서 약을 먹고 자살 기도를 했어. 대가를 먹고. 근데 깨어났지. 깨어나서 그때부터 무릎 꿇고 이 길이 내 길이면 보여달라. 신이 있는 걸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 곱게 크게 해주고 신의 길에서 이름나게 해달라. 그러고선 이 길을 온 거야. 근데 결국 신명도 약속을 지켰고 나도 신한테 약속을 한 거를 지켰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30년 응. 되셨는데 응.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후회? 아니. 아 내가 왜 이게 같지? 막 이런 아니야 거. 아니야. 처음에 약 먹었을 때 빼고는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고 난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무당할 거고 왜 그러냐? 예. 이런 게 있어. 조상 탓만 해서는 안 돼. 조상이 뭐래? 그렇잖아. 그 조상은 조상일 뿐이고 신이 할 수 있는 거를 조상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어. 그치? 네. 근데 이제 간혹 그 저기 그 험하게 죽은 조상들, 한이 많은 조상들 갑자기 죽거나 길 갈라줘야 되거나 한풀을 해야 주거나 이런 거는 해줘야 되겠지. 그러나 사주에 있어서 신이 만들어 놓은 사주잖아. 예. 그래서 신명을 위해서 구판을 벌리는 이제 구판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동안에 그냥 굿이랑 굿자도 모르고 신의 신자도 모르고 이 길을 왔기 때문에 혼자 그냥 독고로 연습을 하고 그냥 굿딱 나가면 선생들이 이제 굿하면 그 몰래 쉬는 시간에 가갖고 녹음기 밖에서 틀어서 녹음해 놓고 또 저 다른 방 가서 녹음해 놓고 집에 와갖고 그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파고들었어. 새벽 1시, 2시까지 손님 보아. 그러고 나면 밤을 새고 거울을 보고 군 연습을 혼자 입으로 덩덕궁 하면서 그 잠 안 자고 이길 와서 아 내리고 타고 한 1년, 1년 반 만에 중간 선생이 된 거야.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서. 근데 신은 신한테 믿고 대접하고 신한테 의뢰한 만큼 신은 배신을 안 해. 저 아이를 내가 굿에서 살려야 되겠다. 신명에서 벌써 굿을 권하지.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갖고 돈을 떠나서 신을 믿고 따라야 돼. 그리고 굿한다 해서 굿이 나가냐. 그래서 신명에서 많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나는 후회를 안 해. 너무 좋아. 그리고 신이 굿땅에 올라가서 신이 내 몸에 실리잖아. 네.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없어. 그 기분은 어떻게 이름 말할 수도 없고 그 신명을 제대로 실린 무당들은 알 거야. 그 기분을. 남편은 저리 가라야. 있으라만 하고 할아버지만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후회해 본 적이 없어. 알겠습니다. 네.